저도 특활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특활비를 받아보셨나요? 공수처. 네, 저희도. 예. 그거 어떻게 집행하시나요? 부서별로 나눠주시나요? 처장님이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쓰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처 차장은 사용하지 않고요. 예. 부서에 내려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수시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결재하셔서 부서별로 얼마씩 이렇게 초반에 쫙 나눠주시고 많아요? 아니면 현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렇게 내려주시나요? 뭐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고요. 예. 하여간 그 저기 소요가 생기면 그러니까 소요가 수사 있는 소요에 부서에서 그러면 따라서 요청을 합니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수사라는 건 이렇게 진행 상황을 저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수사 목적에 맞게 저희는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부처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고 예. 필요하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아서 처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가 필요하다고 있겠구나. 판단되면 소요가 부서에 있겠구나 내려주시는 하면은 예,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저기 기획조정관 계시죠? 네. 공수처 기획조정관님. 예? 예. 부서별로 얼마가 내려갔는지는 다 관리해서 알고 있죠? 예, 영수증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고 있죠? 예, 그게 아마 집계가 돼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집계가 그게 돼 있습니다.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리셨으면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어야 맞는 것이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차관님. 예. 저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특활비 관리를? 운영을? 저희들도 법무부가 재배정을 해서 내려보내고요. 예. 일산청에서 뭐 특활비가 지급이 되면 대상자의 영수증을 편찰을 해서 증빙서를 남기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왜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별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게 특활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입증하라라는 것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상 그죠? 예. 공개 근데 왜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왜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총장이 그냥 수시 집행한 게 53억이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쌈짓돈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이 53억이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집어졌는지는 관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현안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대전지검에 얼마를 줬다. 이거를 대전지검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녔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특활비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조차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특정 부서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아니, 받고 그러니까 있지 그럼 뭘 않습니다. 지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데 가서 뭘 지도 점검합니까? 그러니까 수사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특활비가 집행된지 여부를 케이스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고 합니까,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검찰국에서 검찰국에서 합니까? 검찰국장. 예. 예. 뭘 어떻게 가서 지도 점검한다는 겁니까? 검찰 파트는 대검 자체에서 진행 대검 감찰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가서는 해당 그 영수증이 제대로 편찰돼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수증 훑어보고 영수증 장수하고 거기 써 있는 숫자가 맞나 이거 보고 온다는 거죠.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는 그러면 그 부서별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대검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 네. 점검을 할 거면 가서 대검 감찰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이 가서 봤으면 대검 감찰부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점검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검찰국이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 진상 지도 점검을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법무부 산하의 특활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다음에 산하 기관인 대검 쪽에 그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금 법무부는 그러면 지도 점검이건 확인이건 못한다는 배정에 거잖아요.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이제 대검의 일선청에 직접 내리는 배정 비율과 대검에서 수시 집행할 수 있도록 대검에 배정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올해부터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말씀드린 그 영수증 사용 내역은 이건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내역 점검은 대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법무부 차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정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내려가고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배분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별 배정 비율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배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검 자체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그 비율을 정해주면은 그러면 대검은 그거에 종속돼가지고 비율을 절대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비율이라는 게 기관별로 나눠주는 금액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 그 기관에서 일선 기관에서 어떤 비율로 집행하라 이런 기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비율만 정할 뿐이지 그 비율을 안 지켜도 지금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 제재할 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과 일선청이 나누는 비율,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일선 그 청에 그러니까 대검이 예를 들어 50% 쓰고 일선청이 50% 내려줘라 이거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를 네. 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비율 하에서 기관장이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진행이 되고 그 진행의 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 내지는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율 정해본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걸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고?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예,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대검 감찰부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검 감찰이 그걸 점검하고 있는지, 네네네. 예, 그다음에 앞으로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바꿔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 법무부에서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바뀐 제도에 따라서 예. 어떻게 특활비가 대충 집행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는지 예. 그런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